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1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핀 지역입니다. 버려진 러시아군의 장비가 보입니다. 이 장비들은 모두 노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탈환되었습니다. 세상 키우 서쪽 전선이 모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이지음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제95 공수여단은 러시아 헬기 두 대를 격추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엔노우다의 모습입니다. 엔노우다의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격렬하게 시위 중입니다. 러시아군들은 실탄과 체르탄을 발사하며 제압 중입니다. 벨라루스 호멜입니다. 러시아군의 기갑 장비가 충원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모스크바 소식 전달합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지속적으로 반전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찰들은 반전 집회 참여자들을 모두 구속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44 포병여단의 항공 영상입니다. 44 포병여단은 엄청난 포격을 감행해 러시아의 탱크와 장갑차를 격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급선에 대한 공격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ATGM을 활용하여 러시아군의 보급대를 격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ATGM 공격입니다. 러시아군의 BMP-3가 큰 폭발을 일으킨 모습입니다. 리비우에 러시아군의 포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 폭발이 발생되었는데 알고 보니 이곳에 새로운 유전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크라이나도 엄청난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장갑차 등 무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총합 3억 달러 규모입니다. 3억 달러는 하나로 3,660억 원 정도입니다. 또한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소련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상당수의 적성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제공해준다는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농민들은 다시 한 번 더 우크라이나를 위해 목숨 바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주요 수출국입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 농사를 제대로 못 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하여 전 세계 식량 가격이 크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농민들은 목숨을 걸고 밀을 파종하겠다는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 농민들은 러시아군의 공격에 대비해 무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곡창지대에 대한 파종을 시작하여 수입국들의 식량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